마음이 편해지더라고. 울고 싶을 때 울고,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소리 지르고, 내 맘대로 하고 나니까 올라가고 싶어지네. 그래서 전화를 한 거야. 너랑 같이 여길 보고 같이 돌아가래.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? 아, 그래, 어쩌면 거기가 있을지도 몰라. 아니야, 벌써 10년 전 일인데 설마 거기 갔을까? 아, 안녕히 계셨어요? 그래. 아버님,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. 뭐냐? 토요일이니까 회사 끝나고 어디 좀 다녀왔으면 해서요. 어딜? 애비가 있을 만한 곳이 생각이 나서요. 어디냐? 나랑 같이 가자. 그게... 아유, 확실한 거냐? 확실하진 않지만 왠지 거기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. 뭐 확실치도 않은데 뭐하러 가? 거기라도 가보지 않으면 제가 못 견딜 것 같아서요. 간마, 참 정말 못난 녀석 같으리라고 거 찾게 되더라도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. 알았다, 다녀오라. 찾거든 그저 아무 소리 말고 데리고 와. 알았지? 예, 고맙습니다 어머니. 거꾸로 드시나? 아니 어째 호랑이 성격은 사그라들 줄을 몰라? 와, 나 진짜 맞아 죽는 줄 알았네. 아니 힘이 장사야 장사. 하긴 머리 빡빡 깎인 것보단 낫지 뭐. 내가 미쳤지. 상철 씨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상철 씨한테 죄다 뒤집어 씌우고. 아,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. 그래도 아우 나 몰라. 아우 몰라. 아, 그래도 어쨌든 내 집에 오니까 좋긴 좋다. 아우 내 방, 이 까슬까슬한 이불. 그래, 나중에는 나중에 생각하지 뭐. 아 몰라. 아가씨 아침 식사하세요. 그래? 와, 내가 진짜 집에 오게 왔나 보네. 나갈게. 아싸, 밥이다. 서재에서 잔 거예요? 나하곤 말도 하기 싫다 이거예요? 당신 첫사랑은 아들, 딸 놓고 잘 산대요? 그 얘기도 왜 또 꺼내? 그냥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. 당신 나만 아니었음 그 여자랑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겠어요? 여보. 나와서 아침 먹어요. 당신이 끔찍하게 생각하는 이내 거실에서 당신 나오기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. 들어가서 밥 먹지 그래. 아빠랑 같이 가려고요. 그래? 아빠, 엄마랑 싸우지 마세요. 이내가 잘못해서 엄마 화나신 거예요. 그래, 아빠랑 엄마 안 싸울게. 진짜죠? 그럼. 아빠 배고파요. 빨리 아침 먹어요. 그래.
네 하래니까 입 빠진 거 안 보이잖아. 넌 그게 포인트란 말이야. 승남이 힘들다 뭐? 문자를 그려준다는데 까불고 있어. 승남이 안 해. 오들이 너밖에 없냐? 그리고 다 그랬다 연서가. 어디? 어디 어디? 우메 시상에 승남이랑 똑같이 그랬구만. 아니 광질이 흙은 날 놀고 먹는 줄 알았더니 이런 재주도 있었냐? 재주는 재주죠. 할 줄 아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. 아, 전공을 하시 그랬어요. 전공은 무슨? 고등학교에서 졸업식 날 나 만세 삼창 불렀던 사람이에요. 난 공부라면 아주 지긋지긋해요. 나도 한 잔 그려줘. 좀 방에다 떡하니 붙여놓게. 던져요. 공짜로는 안 되지. 미성년자만 공짜거든요. 싫은 말고. 나도 못생긴 아줌마 그림 그리긴 싫거든요. 뭣이야? 아이고. 아이고 더럽고 치사해서 나가 광주리한테 그림 그려달라고 하면은 우리 아버지 딸이 아니여. 어때요? 아유 멋집니다. 역시 그 사장님 디자인은 그 언제 봐도 고급스럽네요. 아니 그런데 왜 안 팔리죠? 이유가 뭐죠? 글쎄요 그건 저도 잘. 수현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? 너무 화려해서 실용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가 아닐까요? 너무 고가인 것도 문제가 되고요. 아니 그럼 싸구려로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팔란 말이에요? 그렇게는 못하지. 이런 옷들은 1년에 몇 번 못 입는 옷이잖아요. 실용적이어야지 더 많이 사게 되고 다시 찾아와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. 아니 그러면 저 사장님 옷은 다시 찾지 않는다는 얘기예요? 이런 디자인은 양장점 맞춘 옷 스타일이 아닌가 싶어서요. 이젠 기성복이 시대잖아요. 고가이긴 하지만 저희 제품도 기성복인데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죠. 아니 저 수련 씨 길을 너무 살려주시는 거 아닙니까? 아 그러다가 부사장처럼 날뛰면 어쩌시려고요?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. 실력도 안 되고. 그저 사은품 준다는 거 괜히 수련 씨한테 맡겼는지 모르겠습니다. 수준 떨어져서 욕이나 먹지 않을는지. 사장님. 먼저 퇴근하겠습니다. 그래요. 월요일 날 봐요. 네. 라고. 아 짜증나 진짜. 그나저나 상철씨 지금쯤 난리 났을 텐데. 아우 그 짬뽕 같은 인간 떨어져 있으니까 또 생각나네. 아우 몰라 몰라. 아우 머리 아파 머리 아파. 아우 머리 복잡해. 왜 부릴 생각만.